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찰 측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동민 의원실에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도만 본 것인데요. 경찰 측 얘기로는 경찰 측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부 경찰이 구두로 설명했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으로 위헌 소지가 좀 해소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시행령으로 이 법의 위헌성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의 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변론에 나서시게 된 이유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건 일부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과 어떤 안전과 그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나오시게 된 후에 좀 여쭙겠습니다. 국회의 입장을 충분히 소상하게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제가 먼저 입장을 이야기할까요? 입장을 네. 발표했습니다. 네.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는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 청구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역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 왔습니다. 행정부 소속 법무부 또는 검사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서 권한 침해로 다툴 수 없고 또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기대되는 효과는 좀 어떤 걸 보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검찰의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이 되어서 좀 권력이 좀 남용되어 있지 않았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많이 있었고요.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54년 형사상법 제정 당시부터 입법자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가능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이제 들어간 법무부 측에서는 이제 공소한박이 통과되면 수사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개정 법률에는 검사의 권한이 매우 많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검찰이 법에 규정된 권한, 예컨대 뭐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보안수사 요구 등 검찰 사법경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뭐 수사권이 약화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동민 의원실에 일부 경찰들이 이제 그 반대 의견서를 좀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좀 어떤 내용 위주로 좀 어떤 근거로 그 전달이 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에서 어떤 의견서를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뭐 그 이야기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